안녕하세요. 오렌지스타입니다. 오늘은 윈도우 10 라이센스 종류 및 구입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윈도우를 정품으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라이센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 라이센스를 구입할 때 여러가지 경로를 선택해 구입하게 됩니다. 뭐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다든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요. 중고 거래로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대기업, 중소기업에서 판매하는 윈도우가 탑재된 PC나 노트북을 구입할 수도 있죠. 아니면 조립 PC를 구입할 때 아예 윈도우를 함께 구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가격이 얼마쯤 하나 하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는데요. 분명 같은 윈도우 10 정품이라고 나오지만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가격이 전부 달라요. 가격 차이가 매장마다 조금씩 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 가격이 조금이 아니라 아주 크게 나요. 그래서 당연히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윈도우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거나 정품이라고 저렴한 라이센스를 구입하게 되면 나중에 엄청 후회합니다. 돈이 더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저렴한 것은 나름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같은 윈도우 10 정품이더라도 라이센스 종류에 따라 가격도 차이가 나고 설치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시다가 분명히 다시 윈도우를 재설치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럴 때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윈도우 구입 전에 라이센스에 대해 자세한 확인도 필요하고요. 내가 구입하려는 목적에 맞는 윈도우 라이센스 구입이 필요한 겁니다. 자, 윈도우 라이센스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라이센스 4가지 정도만 알고 확인해도 구입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볼 라이센스 4가지는 크게 FPP, ESD, DSP, OEM입니다. 첫 번째 FPP. FPP는 풀 패키지 프로덕트의 약자로서 처음 사용자용 버전을 말합니다. 보통 매장에서 처음 사용자용이라는 말로 판매하는 것은 바로 이 FPP를 말합니다. 라이센스 중에서 가장 비싼 라이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FPP는 제품 실물입니다. 따라서 박스로 구입하게 되고 박스를 열어보면 내용물에는 설치에 필요한 부팅용 USB와 라이센스 키, 즉 제품 키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해당 라이센스는 한 대의 PC에서 사용 가능한 라이센스입니다. 설치 후에 PC 내부에 하드웨어를 교체하여 재설치하거나 시기가 오래되어 기존 장비를 폐기하고 새로운 PC를 구입하여 재설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PC 한 대에 대하여 윈도우의 평생 인증이 가능합니다. 정품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기술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ESD. ESD는 Electronic Software Distribution의 약자로 구입을 하게 되면 실물 없이 이메일로 인증키만 전달받아 배송기간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인증키는 물론 잘 적어두어 보관하셔야 되며 실물 설치 USB 또한 없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설치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어있는 USB 메모리에 본인이 직접 설치 USB를 제작하여 설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번거로움이 따르고 실물이 없기 때문에 FPP보다 저렴합니다. 하지만 그 저렴함의 가격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실물이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 라이센스 내용상으로 FPP와 동일합니다. 쉽게 FPP 실물 버전에서 설치 USB만 없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 DSP. DSP는 딜리버리 서비스 팩의 약자이며 다른 말로 COEM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PC를 조립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의 경우에 윈도우를 탑재하여 판매해야 하는데 저렴한 DSP 라이센스를 구입해서 탑재 후에 판매하게 되는 거죠. DSP 라이센스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에 메인보드에 귀속됩니다. 최초 설치 시 설치하는 PC의 메인보드 정보가 마이크로소프트로 전송되어 관리됩니다. 따라서 한 개의 라이센스로 한 대의 PC가 사용 중이라도 사용 중에 메인보드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거나 또는 업그레이드를 위해 메인보드를 교체할 경우 정품 인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DSP 라이센스의 경우 가격은 저렴하지만 나중에 PC 하드웨어를 변경할 생각이라면 FPP나 ESD를 구입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또한 라이센스 문제 발생 시에는 이미 마이크로소프트가 조립 PC 업체에게 판매한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해당 기술 지원은 구매 업체를 통해서만 요청해야 돼요. DSP 버전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소규모 PC 제조업체에게 판매하기 위해 만든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일반 소비자에게 DSP 라이센스를 따로 판매하거나 거래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DSP 버전을 판매하는 게 가끔 보이는데 이것은 사용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거래는 사실상 불법 판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OEM. OEM은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의 약자이며 위에 DSP 버전이 소규모 PC 제조업체용이라면 OEM은 대기업, 중소기업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또한 라이센스가 메인보드에 귀속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설치 사용 후 하드웨어 변경 시 인증이 불가합니다. OEM 라이센스도 DSP 라이센스 같이 별도의 일반 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DSP 버전과 다르게 라이센스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마이크로소프트 고객 지원 센터를 통해 요청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이 DSP 버전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라이센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인이 적합한 라이센스를 선택하고 구입하셨다면 윈도우를 설치해야겠죠. 윈도우 10은 보통 USB로 설치하게 되는데요. 윈도우 10 설치를 원하시는 분 중에 라이센스 키만 있고 아직 설치 USB를 만드셔야 한다면 윈도우 10 설치 USB 제작을 보시고 뭐 난 설치 USB가 이미 있다 하시면 윈도우 10 설치를 보셔서 설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시면 게시판으로 올려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